G7이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를 포함해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인정하는 경제 선진국을 부르는 명칭으로서 이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은 매년 정기적으로 군사 및 경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의 5개국을 가리켜 G5로 시작이 되었으나 이후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가입하면서 오늘날의 G7으로 자리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97년에 러시아까지 추가로 가입하면서 G8으로 확대되었던 적이 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옆 귀퉁이의 코딱지만한 크림공화국이 러시아로 구린내 펄펄 풍기며 편입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G8에서 퇴출당하고 다시 G7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G7은 과거 링컨이 게티즈버그에서 했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연설처럼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이른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이면서 친미 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보면 현대를 주름잡고 있는 강대국들 몇몇이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러시아와 중국, 인도를 빼고는 군사 강대국이라 부를 수 없는 현실과 경제 규모만 놓고 본다면 한국에도 발릴 듯한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아직까지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확대, 개편하게 된 것이 10년 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별, 대륙별 나라들 20개를 모아놓고 회의를 하려고 하니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G7이 처음 만들어졌던 70년대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패권을 두고 대립하던 냉전체제였는데 미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소련에 대항하며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 서유럽 무방국가들을 중심으로 블록을 형성하니 이 시초가 바로 G5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넘나 아주 많이 흐르게 되면서 어마무시한 경제발전 속도로 급부상한 중국과 한국, 그리고 호주와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가세하게 되면서 우리도 G7에 껴줘, 왜 니들끼리 다 헤쳐먹으려고 그래? 라며 투덜거리니 지금의 G20의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친미 국가들의 모임에서 아랫집 철수 아버지, 옆 동네 영희 어머니가 끼어들어 너희 동네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동네도 신경 좀 써줘 라고 계속 땡깡을 부리니 원래부터 미국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못하자 배는 계속 산으로 가기 바빴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G20의 모습 속에서 세계경제 2위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기세가 등등해지며 제멋대로 구는 일이 많아지자 늘상 세계 넘버원이었던 미국의 눈에는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국은 2017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고 2018년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해 25%라는 어마어마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국은 10대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이른바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기술, 통신장비, 항공우주, 반도체 산업 등의 1333개 대상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니 중국도 이에 곧바로 대응하며 500억 달러 미국 수입품 106개 항목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휴전 개전을 반복하면서 지금은 또 휴전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지지부진 진척이 없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며 삐딱선을 타니 미국은 중국의 속을 박박 긁으며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대만은 미국의 우방국 중 하나다, 태안만 사태 30주년이 지났는데 왜 자꾸 덮으려고 드냐, 관세 부담을 덜어내려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홍콩 민주주의 수호를 지지한다는 드립들을 쳐대면서 중국을 약을 올리는 데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본토와 홍콩, 마카오, 대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국가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가의 주체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자 나머지는 자치권을 갖는 지방정부라는 기본 전제로 일국양제라는 통일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여기에 나서서 왈가왈부 드립을 쳐대니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이다 하며 길길이 날뛰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국에 어디부터야 되나 고민하는 우리의 속은 아는지 모르는지 트럼프는 대뜸 우리에게도 G7 회의에 참석하라고 엄포를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이 하도 개발세발 설레발 까부는 모습에 어떻게 조져줄까 기회만 보던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호주, 인도까지 G7 회의에 참석하라고 공개적으로 썰을 풀어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세계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맞붙었던 냉전체제가 현대에 이르러 미국과 중국이 맞붙는 신냉전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미국은 과거 소련을 꽁꽁 싸맸던 것처럼 이번에도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5월에 열려고 했던 G7 회의를 굳이 9월로 연기해 우방국들의 참가를 권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너 이제 선진국이야.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만 좀 징징대 라며 분류하는 선진국은 한국과 호주 정도인데 현재 G7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북미와 유럽에 치중이 되어 있으니 아시아 태평양으로 통제 범위를 넓혀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치적인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G7이었던 독일,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재결합이 못마땅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70년대부터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G7의 회원국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들어온다니 이 역시도 탐탁치 않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갔다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 싸움에서 누구 편에 설 것인지 강요받는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네티즌들로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더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아서 개털이 됐었던 과거와 어느 한쪽 편에만 섰다가 개털됐었던 과거도 모두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트럼프는 왜 미국 본토에서 2억 만리 떨어진 홍콩에게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시위를 지지하며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